지어지면 배우 소비지이자 광주의 문화예술과 만나는 그런 접점으로서 대인시장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 대인예술시장 별장, 이 별장이라는 게 별이 뜰 때 열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네. 아, 그런가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시장하면 별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아. 그래서 별장, 네. 그다음에 밤에 하니까 별이 뜰 때 하는 야시장, 별장, 아. 그다음에 쉬고 싶은 곳, 별장. 아, 네. 이 세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 매달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별장이 열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달은 어떤 주제로 또 열리고 있습니까? 이번 달은 더워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네. 잠 못 이루는 별장. 아, 네. 잠 못 자면 별장으로 오십시오. 그런 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마다 각각의 절기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또 시사적인 그 시류적인 흐름들 이거에 맞춰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부응해서 이제 전시도 하고 또 게스트도 모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벽화 프로그램인 렛미인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작가분들이 이제 2008년에 한 40여 점의 작품들을 대인시장에 이 벽화로 남겨놨어요. 예. 뭐 대인시장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관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사는 사람의 모습, 또 대인시장을 방문한 분들의 어떤 정취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선동열 벽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스의 그 불의의 경기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부산의 작가가 그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훼손되고 좀 멸실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저희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인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작가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렛미인 네. 공작소라고 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분의 작가를 초대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렛미인 프로그램이 예. 어떻게 그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언제 한 번씩 열리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작가하고 저희 기획팀하고 또 상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들인데 예. 2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인시장에 이제 여백이 있는 공간 또 사람들의 시선이 쉽게 가는 공간인데 비어있는 곳 이런 곳에 대인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 또 작가들의 흔적 그리고 상인분들의 그런 삶의 채취들을 그 안에 담고 광주의 상징물들도 같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개의 작품들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예. 하나가 이제 강선호 윤성문 작가의 대인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가령 뭐냐면 어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시장에 그 버스 정류장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북적북적 되던 시대. 네. 그 다음에 5.18 때 주먹밥을 나눠주던 대인시장 공동체.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야시장으로 굉장히 붐비는 대인시장의 모습을 그렸고 그다음에 이승일 작가는 언어는 살아있다 뭐 그런 작품. 이지은 작가는 무등산 서석대의 모습을 그렸어요. 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굉장히 많이 기념사진을 찍고 조은솔 작가는 하트 모양을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다양하게 해놨는데 그것도 뭐냐면 연인들끼리 사진 찍기 좋은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대인 예술시장의 대표적인 구경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런 벽화가 대표적인 구경거리고 네. 상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정말 뭐랄까 정도 가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삶의 애환들이 얼마나 큰지 이를테면 칼 한 자루도 소중하게 여기는 대인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Life is life라는 말. 칼은 이분들의 생명의 밥줄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체험장도 있고요. 그리고 야시장 할 때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또 갤러리가 문을 열고 또 퍼포먼스가 있고 경매가 있습니다. 네. 행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것을 한번 할 때 200만 원도 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대인 시장이 좀 유명해지면서 네. 임대료가 좀 오르면서 원래 있던 예술가들이 떠나게 되는 거 아니냐,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본디 대인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평가절하됐죠. 그건 이제 사실은 시장의 공동화로 인해서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뭐 10평짜리 공간이 있다면 그거에 이 전세 보증금이 뭐 2,5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었다. 근데 공동화가 시작되면서 전세 보증금은 아예 없고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받다가 예. 네. 이제 좀 북적북적하게 되니까 15만 원으로 올렸으면 굉장히 큰 인상이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작가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좀 대인시장의 공유지 같은 걸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의 야시장이라든지 작가 지원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라 작가들이 이 안에서 상상하고 뛰어놀 수 있고 뭔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웁니다. 네. 네. 또 1913 송정역 시장 그리고 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이렇게 전통시장들의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인시장원의 색깔이 있을까요? 네,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남광주 시장, 밤기차 야시장은 먹을거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송정역 시장은 세트화된 그런 무대 네. 같은 그 연출된 모습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한 먹거리입니다. 근데 대인시장에는 예술가와 시민셀러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 수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손으로 만든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대인시장은 아날로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개장한 지 10년이 되는 2019년이면 네. 이제 정부의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네. 2년여가 남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인력 대응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고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세월을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내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좀 근력을 키우고 또 야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들을 배우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이제 하고자 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시장 내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시민셀러 말씀드렸는데 시민셀러들이 저희들이 한 500여 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매번 한 100팀 정도가 초대돼서 이 야시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캐릭터가 부엉이거든요. 예. 네. 부엉이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야시장을 운영할 때 어떻게 뭐냐면 장소를 세팅하는지 어떻게 차량들을 정비하는 차량들을 이제 주차를 유도하는지 또 어떻게 청소를 하고 예. 어떻게 뭐냐면 무대를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면서 사실 이분들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재밌고 더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